자, 오늘 역시 가장 화제가 되고 시장에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이슈는 역시 미국의 이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파월 의장이 그래도 조금 다른 스탠스의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여지없이 좀 무너뜨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파월 의장이 지금 비둘기파적 발언을 할 수가 없죠. 도비시한 네. 발언을 하면은 지금 최근에 CPI가 나왔을 때 시장의 컨센보다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시장이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네네. 나스닥이 계보로 3%가 뛰었다가 음봉을 내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이만큼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도비시한 발언이 나와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상승으로 움직이는 것을 현재 연준에서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50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제 4.25에서 4.5까지로 상단 4.5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년도에 미국 전체 금리 미디안 값이 5.1, 지난번 9월 FOMC 회의에서 4.6이 나왔는데 0.5% 인상이 됐다라는 것들도 네. 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당분간은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파월은 주식이 떨어지길 바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파월 의장 마음속에 주식이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어떤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나 미국도 미국 개인 투자자들 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미국에 넘어간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가난해지라는 얘기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연준에서 하는 일은 어쨌든 간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또 경제 정책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어쨌든 간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이게 몇 달 후에 150만 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매수에 대한 유인이 강해집니다. 매수 유인이 강해지면은 당연히 물가가 올라가겠죠. 수요가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파월 의장과 연준은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파적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능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네. 돼서 오늘 정도의 분위기면 사실은 어제 정도 발언 정도는 사실은 시장에서 예측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우리 시장이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 크게 빠지는 건 아닙니다. 니케이가 네. 0.4%, 상해 종합이 0.3%, 그리고 대만이 0.04, 항생이 좀 많이 빠져서 1.2% 정도 빠지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현재 1.2% 빠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한 1% 정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데 파월 의장의 문제도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점점 커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날짜인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의 금투세에 대한 리스크가 같이 커진 게 오히려 지금은 어제 그 FOMC 회의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의 하방을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강하게 하는 것들은 금투세까지 여력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시장이 뭐 연준, 파월 의장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금투세의 영향도 어느 정도는 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해석을 해 주셨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연준은 이 긴축,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는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늘 가져온 이제 테마는 은행 테마입니다. 네네. 물론 저는 여기서 오늘 같은 조정을 노려서 조금 더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지금 물려 계시는 분도 많고 심리가 상당히 의기소침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다 싶어서 오늘 가져온 섹터는 은행주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네. 뭐 당연하겠지만 금리 인상에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마진도 좀 늘어나고 있고 있는 상황이고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은행주 수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기업들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PF 사태 소위 말하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돈맥 경화라고 하잖아요. 돈줄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도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통상이면 은행에서 대출을 빌리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기업 자체에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사채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관계로 직접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수혈하기 힘드니까 은행에서 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월에 정기 예적금이 45조 9천억이 급증했습니다. 사상 최대 폭이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다. 총알들을 많이 구비해놨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업들 자금 부족에 따른 대출 수요에 대출 수요에 따른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은행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배당주로도 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은행주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행주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연말이니까 배당 생각도 해야 되겠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는 당연히 금융주들이죠. 오늘 시장에서 많은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데 그래도 금융 섹터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하면서 하락폭이 적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은행주들 어떤 종목들 좀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일단 제일 이제 큰 회사부터 좀 보면은 네? 신한지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차트들이 좀 비슷한데 올해 이제 10월 정도, 9월 말 10월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천천히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신한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7월에서 10월 정도 바닥을 잡고 천천히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 나쁘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KB금융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자체는 비슷합니다. 10월 말 정도. 10월 초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닥을 잡고 돌아올라오는 구간 정도 보여주고 있고 네네. 우리금융지주까지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 비슷한 시기를 저점으로 잡고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 섹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크를 해주신 것처럼 은행주들의 패턴이 약간 비슷하게 일단은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융주들, 이 은행 섹터에서 어느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보고 계세요? 이 세 종목 중에서 굳이 최선호 종목을 고르자면 우리 금융지주가 제일 좀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기술적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장세지만 어쨌든 간 금융주라고 생각한다면은 상대적으로 기본적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네네. 됩니다. 아까 신한지주를 말씀드렸는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PER 5.06 그리고 PBR 0.42배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PER 4.99, PBR 0.45. 사실 뭐 은행주들을 다들 저평가 구간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금융주 같은 경우는 PER 3.58. 다른 금융주보다 한 1~2배 정도의 PER이 저평가되어 있고 PBR도 0.36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측면들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배당 성향 자체도 좀 높습니다. 다른 금융주들이 5%에서 6%대 배당 성향을 보여주는 데 따라 대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7%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도 조금 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아까 이제 신한지주나 기술적 분석이 요즘 같은 수급장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쓰는 차트에서 보시면 검은색 라인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481선인데 이게 이제 2년치의 이동평균선입니다. 통상 이 자리에서는 보시면은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이 자리는 될 수 있으면 깨지 않으려고 하고 깬 다음에는 이 자리가 저항선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481선 인근에서 계속 흰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검은색 라인을 보시면은 481선 인근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저항을 맞았고요. 이번에도 지금 흰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매물대가 있고 저항이 있다는 건 부담이 되는데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입형대 저항대를 이미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탄력이 붙는다 그러면 조금 더 가볍게 탄력을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세 종목 중에서 우리 금융지주를 가장 우선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의류의 금융지주가 일단은 금융주들 중에 은행주들 중에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더 완만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현재 가격 12,700원인데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제일 좋은 가격대 12,000원 정도 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제일 좋고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되는 가격대는 아니다. 12,000원까지 이 정도 가격대니까요.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은 짧게만 잡아도 일단 전고점 인근인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손절가는 전에 있던 자리에 바닥은 깨면 안 되겠죠. 11,000원 정도를 짧게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를 이 금리 인상기에 연준이 여전히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에서 좀 살펴봐야 한다. 우리 금융지주를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문을 드리면 아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좀 안정적으로 은행주를 설명을 해주셨지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성장주라든지 오늘 많이 빠지는 종목들 괜찮은 것들 좀 담아도 된다고 보세요? 그럼요.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이었던 걸로 네네.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한 15% 정도 날아가는 걸로 제가 네네.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컨텐츠, 저는 도로메타 섹터 보고 있습니다. 게임주, 컨텐츠, 네. AR, VR, XR 이런 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구간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은행주 세 개 중에서도 제일 저 PBR에다가 제일 저퍼 그리고 제일 고배당주를 고른 것도 거기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장기평선을 뚫는 종목을 고른 것도 개 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격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튜디오 드래곤 결과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이 결과들을 보여줄 거다. 우리 금융지주도 분명 좋은 종목이니까 네. 안정적인 방어적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이 파월 의장의 말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투세 영향으로 조금 눌리는 경향이 있지만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이런 때 이런 기회에 좀 담아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은행 섹터에서는 우리 금융지주 이외에도 메타버스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들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전문가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